오늘장 간판주 주식디자인연구소 박정식 대표,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럼 박정식 대표님의 오늘장 간판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현대 제철입니다. 오늘 좀 상승력이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정부의 이 보론강 수출 증치세, 즉 우리나라 말로 부가가치세죠. 이 환급률 폐지를 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 철강 섹터가 본격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보름강 후판 열연강판 그리고 보름강 본강 이쪽이 이제 현대제철이 주력으로 좀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존에 한 13% 환급률이 있었는데 이제 0%로 0%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수혜주로 언급이 강력하게 되면서 오늘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요. 과거 2015년 1월에도 이 중국이 수출 환급금 폐지를 했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이 철강주가 한 4개월 정도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이 비슷한 조치로 인해서 강세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연간 3,500톤의 부생수소를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데 연간 4만 톤 규모까지 이 수소 생산을 확대를 목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이 부생수소를 100% 가동을 해서 부생수소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100% 전량 구매까지 약속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좀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일단 수소 생산률이 한 대략 50%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100%까지 확대하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친환경 섹터까지 맞물리면서 상승력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철강주들 실적 개선 기대감 작년 말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주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1조 클럽 복귀 소식이 있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신일섭 소장님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예, 국도화학입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중소형 화학주죠. 작년부터 화학주의 시세가 대단하고 코로나19 사태 때 오히려 화학주들이 굉장히 업황 사이클이 올라가 버렸죠. 예를 들어 금호석유 같은 회사는 그 경영권 분쟁까지 더해서 엄청난 시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효성그룹, 효성 TNC, 효성첨단 소재 여러분들 잡고 싶은데 정말 아 저거를 잡고 싶은데 어떻게 잡아 하는데 거기서 또 계속 가버리고 그다음에 또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뭐 다 갔습니다. 그래서 국도화학 같은 회사는 약간 화학 업종 중에서 약간 소외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크기도 작거니와 하는 것이 뭐 대한유화나 롯데케미칼처럼 NCC를 갖고 있는 업체도 아니고 금호석유처럼 합성고무를 만드는 업체도 아니에요. 국도화학은 에폭시 수지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폴리우레탄 원료, 폴리울 수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약간 뭐라 그럴까? 사이드 메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화학업종이 뭐 햄버거를 만든다면 국도화학은 약간 감자튀김이나 콜라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이게 지금 어디에 연관이 되어 있냐면 건설과 조선에 특히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에폭시 수지가 건설업종이 화랑이 되거나 건설업황이 화랑이 되거나 아니면 조선업황이 화랑이 되면 에폭시가 많이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에폭시 수지가 약간 그 코팅 그리고 발수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선업이 결국에 배를 만드는 건데 배가 심해에 떠다녀야 되잖아요. 거기서 부식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에폭시 수지가 함유된 페인트를 발라서 방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으로 이미 그 오늘 뭐 주차장에 주차를 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주차장에 깔려 있는 것들이 다 에폭시 수지예요. 그래서 그게 건설 업종이 그 화랑이 되게 되면 당연히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건설, 페인트, 조선 이쪽 전방 산업이 좋으니까 이제 국도화학 같은 이런 움직이지 않았던 중소형 화학주들도 가고 있고 오늘도 지금 7.78% 올랐고 고가상으로는 10.33%까지 급등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사실 조금 그 고점에 다다랐지만 오늘의 특징주를 나타내는 간판주로 소개해드리기가 좋은 종목이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소장님의 종목은 국도화학이었습니다. 이 철강, 화학, 조선주들 같은 경기 민감주들의 이제 흐름이 이제 최근에 경기 회복 기대감과 맞물려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조선주들 1분기 수주 실적이 지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죠. 자, 이 국도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 건설, 조선주들의 후행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는 분석을 들어봤습니다.